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포도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요. 다섯 송이를 이미 제가 따놨고요. 저는 지금 요게 여섯 송인데요. 한 2.5kg 정도 됩니다. 먼저 이렇게 따줄게요. 네, 포도주를 담을 병인데요. 병은 너무 사이즈가 딱 맞는 것보다는 한량하고 넓은 게 좋고요. 소독하기 힘드니까 소주로 알코올 소독하겠습니다. 소주를 이렇게 조금만 넣을게요. 한번 흔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햇볕 소독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치 않으면 이렇게 소주를요. 이제 여기다가 설탕을 넣는데요. 설탕은 여기 2.5kg니까 저는 요 종이컵 한 컵 정도만 넣겠습니다. 너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발효가 잘 안 되고요. 설탕을 너무 적게 넣거나 안 넣어도 발효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안 넣어서 잘못 발효가 되면 식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발효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주물러서 으깨줘야 되거든요. 주물인 다음에요. 더 잘 발효시키려면 이스트를 넣거든요. 빵을 만드는 드라이 이스트입니다. 이렇게 저는 냉동실에 보관해서 쓰는데요. 이거를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빨리 발효가 되고 실패할 확률도 적고 좋답니다. 그리고 주를 한 잔 정도 넣어주셔도 된답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도수가 조금 더 높아진대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순한 맛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비닐을 씌우고요. 그리고는 그냥 노란 고무줄 있죠. 요거를 그냥 하나만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설렁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아놓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얘가 부풀어 오르다가도 요 옆으로 고가스가 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는데요. 한 일주일을 놔두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흔들어 주지 않으면은 위에 떠있던 그 포도 껍질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곰팡이 안 생기기 위해서 한 번씩 흔들어서 껍질 위쪽까지 이렇게 포도 국물이 들어가도록만 묻혀지도록만 해주면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딱 흔들어서 일주일 뒤에 걸러내겠습니다. 이제 하루 딱 됐습니다. 24시간 밑에까지 포도가 꽉 차있죠. 자, 이거를 매일요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이렇게 좀 흔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흔들어주면은요, 이게 가스가 좀 안정이 되고요. 여기 위쪽에요, 말라있던 포도 껍데기나 알갱이가요, 다시 포도 주스를 입혀주면서 곰팡이 생기는 걸 방지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 흔들어주면 색깔도 예쁘게 나온답니다. 4일 정도 됐거든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줬습니다. 이게 가스가 차있잖아요. 근데 저절로 이렇게 고무줄이 느슨하게 됐기 때문에 빠집니다. 지금 4일 됐죠? 5일, 6일, 이제 한 3일만 더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걸러주겠습니다. 깜빡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한 열흘 돼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이거를 걸러주면 돼요. 이제 걸러주는데요. 저는 요 부직포, 여기에 다시마 팩 중자로 나오는 부직포거든요.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마저 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줄 수 있을 만큼만 꼭꼭 다 짜줍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이렇게 속에는 껍질과 씨앗만 이렇게 남습니다. 자, 여기다 도로 부어 넣을게요. 지금부터 또 다시 발효를 해야 되거든요. 주방에 시원한 곳에 놔두는데요, 한 달 정도 놔둡니다. 포도주를 좀 맑게 만들려면요, 그냥 이대로 계속 놔두거든요. 그럼 밑에 하얀 게 껴요. 하얀 게 이제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이제 따로 분리시켜줘야 되거든요. 위에 맑은 것만 따로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좀 놔두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분리시켜야 되는데요, 제가 이게 흔들릴까봐 살살 옮겨왔어요. 여기다 붓는데 부을 때는 살살 붓지 말고 한 번에 부셔야 됩니다. 붓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남겨놓지 않습니다. 자, 한 번에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확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걸을 때 왜 나온 그 고운 입자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기 요리나 이렇게 주물럭처럼 불투명한 요리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고기 잡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아서 버리지 않고요, 다른 병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고기 요리에 쓰시면 돼요. 맑게 걸러진 위쪽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 놓겠습니다.
손을 하고 어두운 곳에 이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그냥 싱크대 안에 아니면 베란다나 좀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이 없으면 검은 비닐봉지 있죠. 거기다 이렇게 싸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제는 이렇게 꼭 닫아서요. 서늘한 어두운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남은 거 있죠, 이 안에. 여기는 이렇게 남은 포도주를 좀 넣어서 다 넣겠습니다. 자, 흔들어서. 이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요. 불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주물럭 이런 데다가 막 쓰겠습니다. 이렇게 발효시키면 되고요. 저는 또 이스트도 안 넣고 그냥 발효시켰기 때문에 도수가 좀 약해요. 술을 못 먹는 제가 먹어봐도 확실히 약하다는 걸 느끼겠습니다. 만약에 도수를 조금 높이고 싶으면 이스트를 넣어서 같이 발효시키면 더 잘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저는 여기다 탄산수나 아니면 사이다에 좀 섞어서 약간 음료수처럼 아주 연하게 해서 마시면 괜찮더라고요. 상의모의 포도주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 포도주는 신맛이 강해서 맛은 조금 외국의 포도주와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드는 포도주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